그래서 저는, 야, 인도 중국 관계를 우리가 좀 약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너무 많이 중국 파키스탄 관계로 가는데, 사실은 인도 중국 관계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조금 인도 중국 관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딱 여기, 여기서 전쟁이 많이 터집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 어디였냐면 여기 이제 부탄이에요. 여기 네팔이죠, 여러분. 네, 부탄, 네팔. 딱 여기 사이에는 식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터키 말대로 식김이라고 말할 때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 말로는 생역이에요. 안타깝게도. 생역이에요.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나의 남성 성기라는 의미도 됐고, 아니면 내가 너한테 박는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나? I fuck you.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좀 약간 터키어로, 결론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터키어를 배웠잖아요. 말할 때마다 좀 약간 나도 모르게 얼굴을 좀 약간 부끄러워져. 이거 안 믿으시면 구글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 터키 말로 이거 뭔지. 그래서 그런지 터키 사람들이 이거 시크키오라고 하잖아요. 시크키오. 라호, 뭐지? 아므리스탈, 판잡. 원래 이거잖아. 시크. 그래서 한국말로 해서 시크 아니야. 어? 근데 이거는 터키 말로는, 남자들의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거든요? 남자들이 그 부위가 없으면 훨씬 더 착하게 살수 있는, 남자들을 항상 트러블에다가 처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왜 이거 우리 몸에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그 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터키 말로는 이렇게 바꿨어요. 씨. 왜냐면 씨 가면 욕이야. 그 생욕이에요. 그 예의 있게 그 남성 성기를 의미하는 거 아니고 비속어로 의미하는 거예요. 비속어 단어예요. 그래서 시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넘어갈게요. 쓸데없이 MSG 많이 뿌렸습니다. 하여튼 시킴.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걔 뭐지? 인도하고 중국이 전쟁을 벌이는 지역이 하나가 여기예요. 특히 여기. 아, 여기네. 여기서 좀 약간 서로 주고받고 싸웠습니다. 예전에. 여기 하나, 이게 하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 악사이친 여기죠? 여기는 중국계 캐시물이에요. 중국계 캐시물이고 반대편은 인도 캐시물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이번 계기로 느낀 거 뭐냐면, 왜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의 몸의 부위하고 전 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이 똑같은 단어일까? 우연일까? 하여튼 다시 넘어갈게. 자, 그러면 질문. 응? 이렇게 국경이 왜 문제가 있나요? 이거는 단순히 영국의 이간질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 진짜. 아무리 저는 영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들을 갖지 않아도 기자 정신, 그리고 학문의 학도로서, 저는 좀 약간 이 주제에 대해서
인도, 그 뭐지, 영국이 일으켰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 여러분, 예전에는 여기 판잡 지역에는 시크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시크 기어 애들이 만들었던 나라. 이 나라는 중국이랑 한번 붙어요. 한번 붙었는데, 그때 이제 국경을 제대로 안 맺어요. 다음에, 이 시크 왕국이 영국 밑으로 들어가죠. 다시 문제 생겨요. 다시 이제 문제 생겼는데, 이번에는 상대는 영국입니다. 영국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이제 신장이잖아요. 요쪽은 이제 신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티베트이고. 그래서 예전에 거기 나라가 있었잖아요. 잠시라도. 티베트라는 나라하고, 투르키스탄, 동투르키스탄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영국이 걔네들이랑 협정을 대충 맺어요. 야, 이렇게 할까? 예, 너무 이 과정이 너무 좀 약간 상세히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재미없는데, 대충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국이 그 당시에 신장은 원래 무슨 나라인가? 신장은 동투르키스탄. 에스턴 투르키스탄 치면 나와요. 이 나라가 있었어 예전에. 이건 이제 공화국으로 생겼던 나라. 그리고 예전에는 거기 또 있었어요. 그 왕국이 있었어요. 잠시 에미레이트식으로. 오스만 제국이 그때 뭐지 도와주기도 했어요. 다음에 다시 청나라가 와서 먹어버렸지. 이거 여기 없네. 하여튼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이니까 다음에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신장 위구르 지역에는 예전에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투르키스탄하고 터키에는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위구르 애들이 쓰는 언어는 터키랑 너무 비슷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위구르족 레스토랑에 가면 중국 말대로 얘기를 안 해요. 터키 말대로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다니까요. 그 기본적인 단어들은 다 비슷해요. 숫자라든가 접시 아니면 컵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같은 계통이에요. 하여튼 위구르 터키에 그 정도도 아니죠. 나라하고 민족이 다르죠. 민족이 비슷하면 나라가 비슷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언어 계통이 비슷해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인? 뭐, 그 정도? 여튼, 주제는 위구르 아니에요. 주제는 지금 인도 파키스탄, 제 인도 중국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영국이 네팔하고 위구르족 애들 상대로, 때로는 소비엣 상대로, 여기를 이제 나름 이제 라인들 만듭니다. 만들었다가 이제 그 라인들을 국경으로 삼아요. 국경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다음에는 그 국경들을 인도한테 넘겨줘요. 어차피 인도는 영국령 인도의 후계자잖아요. 그럼 영국령 인도의 국경은 자동적으로 인도의 국경이겠지. 근데 중국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1912년인가? 18년인가? 그때 인도에서 하는 회의예요. 이제 영국도 왔고 청나라도 왔는데, 아, 청나라 아니지. 청나라인가? 신의 혁명 이후이니까 중화민국이겠지. 하여튼 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티벳을 나라로 인정하자. 근데 니네들의 자치구로 인정하자.
티벳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나? 관리하지 마라. 근데 티벳은 중국의 일부다. 그리고 국경이 이렇게 그러지 않고 있는데, 중국 애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이거 뭐야? 인도까지 몰려왔는데 갑질당하는 것 같은데? LI 해서, 이제 협정문을 사인을 안 해요. 그래서 협정문에 사인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영국하고, 티벳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중국이 빠져버린 채,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국경들이 중국이 나타나기 전에는 생겨요. 생겼어요. 다음에 무슨 문제 생겨요? 아시다시피 인도 파키스탄이 분리됩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리돼요. 근데 인도 파키스탄 분리되는 과정에서 영국이 누구 편이냐? 누구의 편으로 더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인도 파키스탄이 분리됐을 때. 말이 없네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서로 분리를 했을 때, 영국이 누구의 편을 들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의외네. 사람들 잘 아시네요. 보통 사람들이 인도의 편을 들줄 알아요. 왜냐면 무슬림이니까. 무슨 영국이 인도 편을 듣겠어. 어? 하여튼, 답변이, 파키스탄이에요. 살짝 파키스탄 편이었어요. 살짝. 그리고 파키스탄 사람들도 그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다음에 한번 인도 파키스탄 분단에 대해서 주제를 부를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파키스탄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분단을 되면 더 빠르게 발전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여기 더 많이 깔려 있어. 라호르는 그때 최고의 문화 도시야. 그리고 제일 좋은 항구들 중에 하나는 가라치에 있고, 물론 뭄바이도 무시할 수가 없지만, 인구 대비, 면적 대비 인프라가 더 많이 어디에다가 깔려 있어. 대학교 등등등. 파키스탄 보기에는 땅은 너무 많은데 인구가 비교적으로 적고, 근데 인도도 땅이 있긴 있는데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파키스탄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빠르게 인도보다는 더 빠르게 성장할 줄 알았죠. 사실은 이거 남북한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북한도 처음에는 인도 남한보다는 잘 사는 거 아니었어요.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일제 때는 거기에 인프라가 더 많이 들어갔죠. 만주를 관리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도 영국이 파키스탄에 인프라를 많이 깔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 그전에 러시아 제국 때는 빅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인프라를 많이 깔아줬죠.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키스탄 잘될줄 알았지. 그리고 살짝 친영 진영이 있었어요. 친영 진영을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국이 중국이라는 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언제 수교한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대충 좀 약간 연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들어가지 마시고, 71년, 73년, 오. 60년. 튀르키예는 68년인가? 69년인가? 그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놀래게 해드릴까요? 50년이에요, 50년. 영국하고 인도가 50년인가, 52년인가? 확인합시다. UK and China relations.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딱 50년인데. 그래, 딱 50년이야. 1월 6일이에요. 1월 6일이에요. 근데, 느낌상으로 인도는 영국이, 딱 50년이에요, 여러분. 1월 6일입니다. 이제 홍콩 때문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교를 했는데 한국 전쟁 때 너무 힘들어했대요, 영국이. 왜냐면 중국 군인을 많이 싸웠거든요, 영국이. 수교를 했는데 수교하는 그 와중에 이제 전쟁이 더졌잖아요. 그럼 약간 그 3년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영국한테. 이건 별개의 문제고. 영국이 이제 50년에 수교를 했는데 인도가 눈치를 챘어요. 아, 이 영국 형이 수교를 했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아신지 모르겠지만, 인도가 독립을 했지만 파키스탄도 독립을 했죠, 47년에. 사실은 그거는 제대로 된 독립이 아니었어요. 마치 호주하고 캐나다 같은 독립이에요. 아직도 그 최종적인 나라의 수장이 영국 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독립을 했는데도 영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둘다 아직도 최종적인 나라 수장을 영국 왕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파키스탄은 56년에, 인도는 54년인가? 그때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한 거예요. 이제 영국이랑 아무 관계 없어. 영국 왕 아무런 관계 없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둘다 50년대 중순에. 여튼 그때는 이제 인도는 영국 눈치를 보고 있는데, 딱 봐도 영국하고 중국이 수교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것보다 먼저 수교를 해버리면 중국이랑 나는 사이가 좋을 거야. 왜냐하면 네바랄라 제나랄라 네루인가? 나그 사람 이름 바로 못하겠어. 네루인데, 제바힐라. 한국 발음으로 봅시다. 자와할랄. 이거 할랄코기인가? 할랄 자와? 자와할랄? 자와할랄 네루. 하여튼 할랄고기 많이 드시는 분인가 보죠. 쓸데없는 아재 개그 한번 쳐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여튼 이분이 사회주의 성향이 좀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인도의 이제 최초 지도자예요. 그리고 거의 20년 동안 해먹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죽고 이분의 딸내미가 다음에 나라 수장이 됐어요. 여러분, 인도는, 나 웃긴 거 뭐냐면, 모디 총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들어온 지안온지 모르겠는데, 인도에, 뭐, 미국에 가서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모디 총리가. 거기서 이제 미국하고 인도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 이분이 거의 20년 가까이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죽었는데 딸내미가 가지고 갔고, 딸내미 들어가시니까 또 이제 아들, 지금 손주. 지금 손주가 지금 뭘 하고 있어? 말이 됐냐고. 여튼 이 자와할랄 네루는 인도의 이제 지도자로서 살짝 좀 약간 사회주의 성질이 있어가지고, 굳이 중국이랑 수교를 안 해야 되나? 어차피 인도, 영국도 하려고 할것 같으니까, 이틀 이전에, 6일 아니고 4일 날, 바로 인도랑 수교를 해버립니다. 근데 파키스탄 안 해요. 파키스탄은
인정을 해요. 내전을 이긴 측은 태만이다. 이게 뭐지? 베이징이다. 근데 수교를 안 해요. 눈치를 봐요. 할까 말까. 영국이 할 거야? 안 할 거냐? 이거 눈치를 봐거든요. 파키스탄이 50년대 말기인가? 51년인가? 좀 약간 거의 1년 차이가 있어요.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중국이랑 수교하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수교하는 연도는 1년? 아니면 1년 포도 정도 넘거나 아니면 대충 1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는 아무리 봐도 중국이랑 사이가 좋게 지내야 돼요. 중국이랑 사이가 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이랑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우리 빨리 친해지자. 우리도 이제 좀 약간 개발도상국이, 너네들 개발도상국인데 우리 둘도 이제 식민지 당할 뻔했다는데 빨리 뭘 하자. 친해져요. 친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네루가 갑니다. 베이징으로. 만나요. 마오쩌둥이란. 이곳이 아마 일단은 인도는 사회주의가 아닌데 아니면 공산주의가 아닌데 인도란 최초 수교를 하는 나라는 인도 아니지. 중국이란 최초 수교하는 나라는 인도예요. 이제 중국이 공산당이 이제 그걸 이겼잖아요. 내전을 이겼잖아요. 내전을 이기고 난 다음에 바로 인정하고 수교를 맺은 나라들은 한 10개인데 그 10개 나라가 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예요. 이제 알베니아 인민공화국, 무슨 루메니아 인민공화국, 무슨 소련 아니면 또 누구 있지? 뭐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다 그쪽이거든요. 이런 나라들 다음에 최초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데 나라가 수교란 나라는 인도예요. 그 다음에 영국이에요. 그리고 1년 이후에 이제 파키스탄이 들어오죠. 그리고 파키스탄이 중국이란 최초 수교하는 이슬람 국가이고. 여튼 네루가 갔는데 중국으로 방문하는 그 당시에 최초 나라 수장이라고 말해야 되나? 뭐 김일성하고 그쪽을 제외하면 비사회주의, 비공산주의 계통에서 최초 중국에 가서 중국 수장이랑 만나는 외국 수장은 네루예요. 그래서 54년에는 형제 나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도, 차이나, 빠이빠이. 빠이빠이는 형제 나라, 형제이거든요. 우리 형제야. 근데 그때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하나 있었죠. 그 암세포는 바로 티벳이었어요. 왜 티벳이냐면 이 티벳 애들의 일부 민족이, 여기 이제 티벳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티벳인데 여기 민족들의 일부는 여기 아니면 여기 있어. 그리고 인도에서 북서방으로 가면 불교가 많아요. 불교가 많고 계통으로 봤을 때는 티벳 계통에 가까워요. 서승불교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좀 약간 불교에 대해서 아직 빠삭하진 않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결론적으로는 인도에서 북방 서방에 가면 불교 인구 비율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시에도 티벳을 아직 중국 공산당이 점령하진 않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티벳이 그때는 티벳 안에는 중국 군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이 부분도 잘 모르긴 한데,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진중으로 지킬 수가 있는데, 티벳이 사실 인정했어요. 우리가 중국의 일부다. 협정까지 맺었거든요. 50년대 초기에는 인도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애들아, 니네들 싸우면 안 되니까, 쓸데없는 분위기가 깨질 것 같으니까, 분위기를 좀 맞춰드렸어요, 인도가. 그래서 티벳이, 오케이, 우리는 중국의 일부인데, 중국이 우리 지역의 문화에다가, 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태만도 여기를 이제 목소리 냈어요. 아니, 티벳이 중국 일부지. 물론 다음에 이제 뭐 장제스가 말을 돌렸죠. 어느 나라의 공산주의란 누가 싸우면 다 나의 친구다라는 말을 했는데, 다음에 이제 티벳 사람들을 좀 약간 난리치는 모습을 다 칭찬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티벳이 중국의 일부다 라고 그분도 이제 좀 지지를 했고, 그래서 인도가 도와줘서 티벳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의 이제 관계를 좀 좋게 만들고, 이제 티벳 때 인정해서 우리 중국의 일부야, 중국도 오케이. 그러면 왜 분위기가 개박살 났냐? 이제 네루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국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 국경이 확실하진 않아. 다 산맥이니까. 그래서 인도가 보내요, 지도를. 우리 국경 이거 맞지? 이제 좀 약간 국경 그립시다. 중국이? 아, 이거 아닌데. 아이고, 이제 영국 공산주의 놈들이, 아니, 영국 제국주의 놈들이 만든 지도인데, 우리도 예전에 영국한테 당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굳이 이 영국이 그려놓았던 라인들을 인정해야 되나? 그리고 영국이 이 라인을 그릴 때는 우리 없었어. 가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국경에 있었던 괴뢰 나라들이랑 괴뢰 정부들이랑 다 라인을 그렸고, 중국인 한 명도 없었는데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 그럼 영국도, 야, 그렇게, 영국 아니지, 인도지. 그리고 인도도, 아, 중국 미안한데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도 우리 북방에는 이제 잠누 캐시미르라는 술탄국이 있었고, 그리고 시크 스테이트 있었는데, 걔네들도 우리 포기엔 좀 약간 불평등하게 니네들이란 국경을 맺은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아무 말안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인도는 거기서는 좋은 외교전을 한 거지. 왜냐면 그 캐시미르에서 중국한테 뺏겼던 땅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걸 인도, 뭐지, 중국한테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계산이지. 왜냐면 그쪽이 더 좋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의견 차이가 일어납니다. 의견 차이가 일어났는데, 아무리 봐도 중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인도 보기에는. 우리 원래 형제 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이거 뭐지? 그리고 똑같은 연도, 50년대잖아요, 여러분. 막 54년에 네루가 중국에 가요. 52년인가 53년에는, 잠깐만, 스탈린 언제 죽었지? 여러분, 이런 국제 정치를 알면 다 동시에 여러 가지 나라를 동시에 아셔야 돼요. 스탈린 언제 죽었지? 53년, 그래. 53년에 죽었는데, 54년 이후로부터 그루체비 이제 당선됐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그루체비는 스탈린을 까기가 시작해요. 그리고 마오가 스탈린 죽으면 내가 좀 약간 공산주의자들의 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루체비는 누구지? 그래서 좀 약간 공산주의 라인에서 패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후르쇼프, 크루셰프, 좀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소련하고 중국 사이가 나빠져요. 그래서 인도 보기에는, 야, 소련한테도 이렇게 버림당하고 있는 중국이란 너무 지나치게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나는 소련이란 관계가 좀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계산도 좀 들어가고, 이런 계산까지도 들어가고,
그리고 티벳 문제가 터져요. 원래 티벳 문제는 인도가 양쪽도 이제 사이좋게 만들었잖아요. 너는 중국 편이야. 너 중국 일부야. 너 중국에서 빠지면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너도 걔네들 좀 약간 정교 관리하지 말고 좀 약간 어느 정도 자치권 좀 인정해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중국이 갑자기 티벳에다가 군인들이 이제 보내주고 있고, 원래 좀 약간 합의했던 내용처럼 행정체제를 안 만들라고 해. 그리고 티벳 사람들, 나다일라마를 통해서 인도에 도망갑니다. 그때 인도도, 오, 웰컴, 웰컴. 환영 광인. 니 자오시마 밍즈. 이런 말안 하시겠지? 인도 사람들, 인도 말을 얘기하겠지? 도메라남께 아헤, 메라나남, 달라일라마,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겠지? 여튼, 빙폭 외교는 70년대에요, 여러분. 60년대 말고, 60년 말기고, 지금 다 50년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니보틀에다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라방 끝나고 난 다음에 빠니보틀 영상 보셔도 되는데, 인도 북부에서 티벳 사람들이 망명 정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중국이 너무 깨악칩니다. 와, 뒤에서 꽂아주네. 우리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했다며. 이거 뭐냐. 그래서 너무 빡쳐요. 그리고 그때는 인도 파키스탄 사이에서 이미 문제가 있었거든요. 47년부터 48년까지 둘이 붙었어. 카시미르를 분단시킨 거예요. 원래 파키스탄이 먼저 들어가고 더 많이 먹었는데 전쟁 때 밀렸어. 그리고 원래 카시미르에서 먹었던 땅이 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유엔이 이간질한 거야. 유엔이 그때는 전쟁을 마무리시킨 조건이 뭐냐면 양쪽에서도 파키스탄하고 인도 쪽에서도 국민투표를 돌리려고 했거든요. 인도는 말렸어요. 인도는 오케이라고 하고 전쟁을 마무리시키고. 야, 이것도 사실 웃긴 얘기인데 처음엔 파키스탄이 많이 먹었어, 캐시미르. 왜냐면 먼저 치고 들어간 거야. 다음에 인도가 치고 올라갔죠. 치고 올라가고 원래 예상했던 땅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 전쟁이 오랫동안 가면 현지인들이 파키스탄 편은 들거 아니야. 왜냐면 인구의 7, 80%는 무슬림이니까. 그래서 예상했던 땅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인도 걔네가 러브콜 보냈어. 야, 너 빨리 여기 개입하고 여기 빨리 전쟁을 마무리시켜줘. 그래서 유엔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싸우지 마. 대신 우리 여기서 국민투표할 거야. 인도는 오케이. 파키스탄도 오 감사 땡큐 베리 마치지. 왜냐? 아니 국민투표로 돌리려면 이 걔네들이 어차피 우리랑 붙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인구 대다수가 무슬림이니까. 근데 인도한테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국민투표를 에라이? 누가 하겠어? 아직도 안 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카시미르에서 군대를 절수하자. 거기서 우리는 인도 감시하에서 국민투표를 돌리자. 그래서 지금 카시미르는 파키스탄 땅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거기서 파키스탄, 뭐지? 카시미르 공화국이 있어요. 물론 누구도 수교를 안 했지만 유일하게 파키스탄만 인정하는 거기 또 나라 하나 있긴 있는데 뭐뭐 뭐. 실질적으로 파키스탄 땅으로 봐야 되는 거지 뭐. 여튼 별개의 문제인데 딱 그때 이제 인도는 먼저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 인도 아니지 중국이지. 어차피 이 중국이랑 인도랑 오랫동안 같이 못갈것 같으니 나는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돌았지? 내가 먹고 갈게 하고 이제 여기를 목숨입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카시미르예요. 여기 카시미르이거든요. 여기 이제 길길발디스탄은 우리 자히디의 고향이고. 여기 이제 사실 카시미르는 이 정도야. 인도가 알면 먹었지. 근데 중국이 여기를 먹었어요.
이제 여기를 먹고 그리고 여기를 먹고 그리고 처음에는 파키스탄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반대하지도 않았어. 왜냐면 많이 먹진 않는 거야. 그리고 여긴 다 산맥이에요. 지하드는 카시미르 출신 아니에요. 카시미르의 북부 말기스탄이라는 지역 사람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 카시미르라는 왕국의 영토인데 인도가 그 뭐지 유엔이 국민투표를 돌리자고 했던 데는 여기예요. 이쪽 지역. 여기 아니고 여기는 파키스탄의 공식 행정 지역이고 이쪽은 공식적으로 행정 지역이 아니에요. 여튼 중국이 여기하고 여기를 먹어요. 여기하고 여기를 먹었는데. 그래서 그한 80, 59년인가 그때쯤 그 티벳 문제가 터지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유턴할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인도하고 중국이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정권이 교체됩니다, 여러분. 60년대 들어가면서 좌파 지도자가 정권을 잡아요. 누군가 보여드릴게요. 이 인도 중국 관계를 파키스탄 없이 파키스탄 중국 관계를 인도 없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토 베나즈리 부토 아니고 에 아버지 줄피카 알리 부토 이분이 자이께였거든요. 자이께 정치인이에요. 그 인민당인가? 하여튼 뭐 인민당 같은 좀 약간 이름만 들어도 살짝 좀 약간 딱 봐도 좀 약간 좌파색 냄새가 팍팍 나는 정당을 만들었는데 정권 교체가 됐어요. 원래 그동안 우파한테 있었거든요, 정권이.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이란도 인도가 싸웠는데 그러면 관계를 우리는 팍팍팍팍팍팍 밀고 가자 해서 중국이랑 62년에 협정을 맺어요. 이 사람은 말갱이로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굳이 따지자면 북유럽에 있는 사회주의가 아니지만 사회주의에 가까운 진보 정치인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 하여튼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시아파예요. 우리 이제 북방 사람이니까 여기 시아파가 많아요. 파키스탄에. 하여튼 뭐 이분이 좀 약간 자이 계열이었고 그래서 중국이랑 친해지는 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이미 안보 문제도 터졌는데 군인들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62년에는 이분이 중국이랑 협정을 맺어요. 야, 우리는 친구로 친해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친구야. 왜냐? 인도가 공동의 족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를 포기할게. 포기할 테니 좀 친해지자. 아니, 보통 좀 약간 협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쿨하게 포기라는 거예요. 파키스탄이. 중국한테. 이쪽 지역으로. 아니, 왜냐면 굳이 국경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중국하고 파키스탄이 친해지기가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근데 여기서도 말하자면, 여러분, 62년에는 진중이라고 해서 반미 아니에요. 진중이라는 거 지금 반미라는 의미를 최근에 시작한 거지. 예전에는 진중이라고 해서 반미 아니고 오히려 예를 들면 폴포트 중국파였죠. 잠깐만요. 폴포트 얘는 중국파였지 이 새끼가. 나 기억하기로는. 잠깐만 이거. 뭐지?
캄보자 시빌볼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이 어디를 투표? 잠깐만요. 중국하고 소련 여기서 붙었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신 분 있어요? 혹시 이거 기억하신 분 있어요? 벌벗 중국파 맞지? 내가 알기로는 벌벗은 중국파였고 벌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베트남은 그때 소련파였고 혹시 맞나요? 내가 기억하는 걸로. 맞네, 봐봐. 기억을 진짜 아직도 하네, 내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 벌포시 진중이었잖아요. 벌포시 이때는 살짝 진미이기도 했어요. 벌포시의 지도자가 벌포시 좀 약간 무너졌는데도, 무너지기 직전인가? 벌포시 보냈던 대표가 아직도 유엔에서 캄보지아를 대표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눈을 감았어. 무슨 말이냐면 진중이라는 거는 반미라는 의미를 만드는 것이 최근 일이에요,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상관없어요. 진중이라고 해서 미국이랑 관계가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짜이피님, 만원 커피값 감사합니다. 이제 감기보다 좀 라디오 3시간 했거든요. 그 KBS3 라디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만드는 라디오인데 그걸 이제 3시간 연속했어요. 녹음. 그때 이제 목소리 날라갔어. 여튼 그래서 이제 그때는 파키스탄이 쭉 진중굴에 가기가 시작을 했고 그 진중이 그때는 반미 반영이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인도는 반중으로 가기가 시작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또 무슨 일들이 생기냐? 여러분 진짜 저는 이번 인도에 가서 신기한 사람들 만났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미조람. 여기 미조람 어디야? 미소람, 이거 들어보셨어요? 미소람. 여러분, 미소람이 국교가 기독교예요. 인도 안에서 국교가 기독교주가 있어요. 모르셨죠? 아신 사람 있었나? 여기 인구가 거의 90% 기독교예요. 더군다나 개신교예요. 모르셨죠?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 이것도 너무나 재미있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언제였지? 전날인가? 둘째 날인가? 전날이었나? 전날이었어. 내가 그 영상을 올리는 날 있잖아요. 그 영상을 올린 이제 만드는 그 촬영하는 날 인도에 가자마자 첫날인데 다음날 이제 아그라에 가야 돼요. 아그라 여기 이제 니델리 아그라 어디지? 아그라 여기에요. 아그라 가야 되는데 이제 아침 일찍 가야 돼요. 여러분 3시간 걸려요. 근데 아침 일찍 출발하지 않으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3시간에 5시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분이랑 합의를 했어요. 7시에 픽업하세요. 그리고 당연히도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여긴가? 잠깐 우리 호텔인가? 아니야 이거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잠깐만 우리 호텔이 자바얀 요쪽은 자바얀 자이피 컨티넨탈 여기
여기였어. 9만원? 아, 우리 이틀 들어가 기대는 10만원 했지.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뭐 바가지 당했나 했죠. 어디야? 짜이피. 다시. 이제 여기, 여기.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인도에 있을 때. 왜냐면 가족이 있으니까 여러분. 싼데갈 수가 없어요. 아들도 있고 장인어른도 있는데. 근데 여기 있었는데, 그날 이제 전날이고 호텔을 일찍 오고 이제 자야 되는데, 내가 아침은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데 호텔이 7시 반에 문을 연대요. 아침밥을 먹으려면 7시 반에 여는데, 우리는 그러면 먹을 거 필요하거든요. 그럼 아침에는 내가 좀 약간 먹을 수 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밖에 나갔지. 사람들 다차 버리고. 그래서 여기 돌아다녔어요. 어디서 뭘 먹을 수 있는지. 여기 좀 약간 잘 사는 동네 같았어요. 왜냐면 여기 스타벅스가 있었거든요. 여기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딱 봐도 인도 사람 같이 생기지 않는, 전혀 인도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봤는데, 행동도 보고, 좀 약간 얼굴도 보니까 좀 작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내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걸었지. 안녕. 헬로. 헬로. Where are you from? We are from Mizoram. 미조람이 어디지? 바로 핸드폰에서 확인했지, 나도. 미조람이 여기래. 인도의 이쪽 지역. 여기, 여기, 여기. 이제 여기 다음은 미얀마예요. 여기는 이제 방글라데시고. 저도 이제 여기이니까 방글라데시 가깝잖아요. 무슬림인 줄 알았지. 무슬림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 아, 그러면 힌두교예요? 아니에요. 그럼 불교예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종교야? 했더니 기독교래요. 와, 내 알기로는 기독교는 여기에 좀 있는데 여기까지 있다고? 왜냐면 옆에는 방글라데시 있고 여기 미얀마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기독교지? 거기 유대교도 있대요. 유대교까지 있대요.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기독교는 거의 90%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중간에 독립운동 하려고 했대요. 중간에 독립운동 하려고 하다가 이제 89년? 86년에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도랑 쇼부를 친 거예요. 너네 좀 약간 우리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조금씩. 왜냐면 니네들이 우리를 너무 좀 무시한 것 같아. 둘째는 우리는 거기서 우리대로 살 거야. 인도대로 살지는 않을 거야. 너네가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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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개종시키려고 해요. 힌두교로. 왜냐면 개신교가 거기 들어간 지 얼마 안된 거예요. 인도 뭐지? 영국 시절 때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몇백 년 이전이 없어요. 거의 한국이랑 비슷할걸요? 아니면 한국보다 100년 더 이전? 근데 신기하게도 다 받아들인 거야. 거의 인구의 90%, 85%, 90%는 개신교예요. 그래서 인도는 인정했어. 하고 86년인가? 그때 이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미조람주의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한 거예요. Christianity. 그리고 신기한 거 뭐냐면 거기에 사이비 종교가 너무 많대요. 제가 만났던 애들이 이제 건전한 개신교 애들이었는데, 이분들의 종파는 뭐냐면 대다수가 장로회예요. 프레스비트리언인가? 영국 영어로 하여튼.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대다수가 과반수 이상은 건전한 아무런 문제 없는 깨끗한 이제 장로회 장로교를 믿으신 분들인데, 근데 좀 약간 멀리 있다 보니까 그 옆에는 불교하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대교들도 있잖아요. 거기 좀 약간 이상한 사이비들도 있대요. 제가 알고 지냈던 애들은 거기 진짜 뭐 건전한 개신교 분들인데 그분들이 말했어요. 왜냐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기독교가 좀 약간 늦게 도착하는 땅에서 사이비가 좀 약간 생기거든요. 한국에도 좀 사이비들이 있는데 혹시 너네 나라, 그 너네 지역에서 사이비들이 있냐고 했는데 무지무지 많대요.
힌두교 식, 그 종소가 있을 거 아니야. 개신교를 받아들였는데, 그, 오래전부터, 몇천 년부터 내려왔던 그 종소를 억누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이분들의 자체 사이비에요. 외국에서 왔던 사이비 아니고, 자체적인 사이비들이 있어요. 여튼, 그래서 좀 문제래요. 제가 만났던 애들 다 너무나 독실한 개신교 신자들이었거든요. 니델리에 왔는데도 주말은 무조건 교회 다닌대요. 여튼,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랑 친해지니까, 그럼 같이 좀 약간 물 마시자. 여기 밖에 기다리지 말자. 그래서 쟤네들이 나를 자기네 집에 초대했어요. 아, 지금 호텔에서 장인어른하고 하루니하고 저제 남편이 있는데, 물어봤지. 집이 어디냐? 툭툭 타면 10분도 아닌 거리래. 아, 그래? 근데 딱 봐도 나의 장기를 뺏어 팔아먹을 사람들 같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의 눈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장기를 꺼내서 팔아먹을 사람은 얼굴에는 그 보이지 않는 뭔가 좀 약간 악함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이상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험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제 눈에 보여요. 하여튼 딱 봐도 걔네들이 너무 괜찮아 보이니까 뭐 알겠다고 하고 툭툭 타고 걔네들 내가 동네로 갔죠. 호텔에서 진짜로 한 뭐 10분 거리였는데, 근데 여러분, 인도 그 자체예요. 수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건물들은 다 3층짜리이고 건물들 사이에는 한 명이나 두 명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 나 그거 진짜 그때는 핸드폰에서 그 찍었어야 되는데 나 어디에 갔는지 그때 거기서 안 터졌어. 나 핸드폰이, 나 진짜 그 지역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리고 밖에는 나는 먹을 거 어디서 하는지를 따지러 밖에 나갔는데 사진기도 안 가지고 왔고 핸드폰만 있었는데 배터리가 얼마 없으니까 사진을 못 찍었어. 여튼 그 동네에 갔거든요. 인도 그 자체예요. 와, 그 빈노? 그 빈민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못 살게 사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걔네들 집에 갔지. 그리고 이제 저는 사이다 마시고 걔네들이 맥주 마시고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걔네들이 나 한국에 대해서 물어봐요. 하여튼 서로 좀 약간 얘기하다가 왔는데, 자이피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추론들 하세요? 인도 빈민가가 전부 다 개신교라? 무슨 말이에요? 인도의 빈민가는 다 힌두교이겠지. 이 사람들은 미조람에서 뉴델리에 온 거예요. 일하려고. 일했는데 이제 이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조람이라고 하면 인도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알다시피 아, 걔네들이 영국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민족 아니야? 그래서 살짝 좀 약간 보이지 않는 반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좀 약간 이 북방 사람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뭔가 있긴 있더라고요. North East India라고. 여튼 근데 이제 미조람 사람들은 전체가 기독교예요. 거의 90%라면 전체라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걔네들 동네 갔는데 여러분, 그 동네 제자가 다 미조람 사람이었어요. 다. 어떻게 가능할까 물어봤는데 걔네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대도시에 오면 자비율이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미조람 사람들 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나 아니면 민족들도 대도시에 오면 끼리끼리 산다는 거예요. 좀 약간 그런 거 있대요. 하여튼 저는 이 미조람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냐면, 여기서 난리를 치고 땡깡을 뿌리는 애들이 미조람만 아니었대요. 이 지역이 다 난리를 쳤대요. 다 난리를 다 쳤어. 그리고 아직도 실질적으로 난리를 친 애들이 있어요. 나 그것 때문에 직감이 있었어. 왜냐면 공항에 내리고, 아니 기차역에 제가 기차표 사러 갔잖아. 영상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영상 좀 보세요. 제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좀 약간 영상 좀 보세요. 여튼 기차역에 갔는데 기차역에서 이제
수배 때리는 애들의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사진에 봤는데 딱 봐도 나처럼 생기진 않았어. 일부가 일부 나처럼 생겼고 일부 나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이거 뭐지? 무슬림 말고는 또 데릴 수도 있나? 근데 그때는 좀 약간 의심 들어왔어요. 원래 인도에서는 수배를 때리고 데릴 수를 지목하면 다 무슬림일 줄 알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나처럼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살짝 좀 약간 피부 색깔이 검은색인 한국인 같이 생기거나 아니면 가인처럼 생기거나 좀 약간 그런 거. 그래서 나 그때 이제 그 포스터가 생각이 나니까 물어봤어요. 혹시 아직도 독립운동이 너무 강력하게 진행되나 했더니 특히 레갈란트인가? 나갈랜트인가? 여기가 하고 있대. 그리고 여기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들이 수배를 때린 상황이고 잡으면 엄청난 돈을 준대요, 인도 정부가.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신의 한 수를 들었지. 우리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중국 애들이랑 친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일부러 중국 애들을 피합니다. 왜냐? 이 북방 애들은 독립운동을 했을 때는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북방 애들이 좀 약간 중국이랑 친해지면 정부가 의심을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럼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거예요. 이쪽 지역은 지금 독립한다고 난리인데 이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이 지원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웃긴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 눈에 부탄이 너무 좀 약간 까시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탄이라고 하잖아요. 오 산맥에 있는 불교 나라, 행복한 나라, 누구도 안 간다, 특이한 나라. 부탄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부탄 옆에는 짝퉁 부탄이 하나 있었어요. 모르셨죠? 여기 시킴이라고 여기 왕국이 있었대. 75년까지 왕국이 있었는데 진짜 왕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댓글에서 알파고님 부탄이 실제로 가스가들이었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나라가 아닐 수도. 아 맞아요. 와 옛날 영상 보셨네. 여러분 저는 부탄을 가지고 쓸데없는 가스라이팅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별개의 문제고. 하여튼 여기 왕국이 하나 있었는데 중국하고 인도가 붙으니까 붙는 지역 중에 하나 여기였어요. 그래서 인도 보기에는 여기 이제 왕국이 있고 자꾸 왕국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보호국이긴 한데 아 이거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냥 왕한테는 야 너 이제 왕이 아니야 꺼져. 그래서 왕이 왕권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인도 땅이 된 거예요. 75년에 뭐였지? 스킨 왕국인가? 스킨 킹덤 스킨 여기 있네. 여기 요즘 75년까지 있었어요. 걔네들도 라마교예요. 진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무탄에 매격권이 인도한테 있잖아요. 아신지 모르겠지만 인도가 가서 무탄으로 먹으면 누가 말릴 건가? 모르겠네. 안 그래요? 무탄의 일부 매격권이 인도한테 있어요.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오늘 주제에 이제 요약을 하자면
중국이 인도 관계는 중국 파키스탄 관계보다 훨씬 일찍 시작을 했고 인도가 파키스탄보다 훨씬 더 진중이었다. 그러나 국경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둘이 붙었다. 둘이 붙으니까 파키스탄이 이 현상에 눈을 감을 수가 없고 진중의 길에 빠지게 됐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진중이라는 의미가 반미가 아니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주제랑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오늘의 방송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속국 아니에요, 여러분. 에, 무탄이 인도 속국도 아니고 종속국도 아닌데 어떤 협정 때문에 무탄이 안 하려고 한 외교를 인도가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탄이 하겠다고 하면 인도는 춥니다. 그래서 이제 무탄이 몇 개 나라에서 자기네 대사관이 있어요. 근데 없으면 인도를 통해서 한다. 갱생님 감사합니다. 중국의 그 지역 독립 지원도 목적이 있으니 해주는 거겠죠? 물론이죠, 여러분. 중국이 왜 쓸데없이 여기는 작은 나라들에다가 투표를 하겠어요? 델텍스님, 모험 이야기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델텍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근데, 만원 후원부터는 우리의 이런 거 있어요. 우리의 유료 구독자님들, 우리 식구들. 나의 형하고 누나들 아니면 나의 자매하고 형제들 테르덱스님도 여기에 들어가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티벳 파들이 있네요. 네팔 낙지님 자꾸부터 다른 땅들도 얘기하고 여기는 네팔 땅이었어요. 네팔 땅이었어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저는 이 인도하고 중국 대결에서 그 어느 편도 아니고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군지도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없으시면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허락받고 가겠습니다.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질 가능성은 없나요? 현재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는 모르죠. 그냥 중국의 그런 역사는 반복이에요. 쪼개질다고 하더라도 또 몇 년 이후에는 동일될 거예요. 요즘 인도가 미국의 제조 공정 노릇을 하던 중국의 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전망 아니고 거의 현실? 오히려 인도보다는 일본이나 한국이 거리상 미국에 더 가깝기도 인도보다는 야, 이 짤핀님 왜 그런 거 쓰세요? 인건비 한국에 있는 젊은이가 1시간 일하면 15,000원을 줘야 되는데 인도 사람은 1,500원도 아니에요. 거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말고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업체들이 오직 제품을 만들고 자기 나라에 데리고 왔다고 자기 나라에서 전 세계에 발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아시아에다가 발 건데 자기 나라가 데리고 왔다가 다시도 아시아에다가 받은 것보다는 아싸리 인도에다가 공장을 박아버리고 아시아 국가들에 거기서 수출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현대가 왜 가서 인도에다가 공장을 만들었어요? 인도하고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게 맞아요? 인치디님 아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사이가 안 좋습니다. 브리고진이 CIA 62억 불 네바다에 줬다네. 이거는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브리고진과 관련된 소식이 너무 많은데 팩트를 따져야 됩니다.
아우, 인지디님, 죄송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채널의 유료 구독자이시라면 언제든지 내 몰입 위해서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